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백산 도깨비가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 씻고, 이제, 쉬려고 하는데, 시간이, 야심한 시각이지만은, 요 근래에, 도깨비가, 문득, 어머니, 발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며전 시간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렇게 우연히, 어머니 발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발이 굉장히, 새카맣고, 특히 뒷부분이 좀 새카맣다 이래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일을 하면서, 문득, 굉장히 슬픈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도깨비는 효자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어머니, 하루하루, 이렇게 기운이 세잔해지시는 걸 보면서, 정말, 딱하고, 안타깝고, 자식으로서 또,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세월에, 쫓겨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 또 이런, 더 슬픈 감정. 또, 어머니가 하루하루 기운이 빠져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도꼭지만 틀면은 따뜻한 물이 이렇게 수시로 나오는 그런 곳에서 살고 계시지만은, 도깨비내는 아시겠지만은 연탄에다가 데워서 쓰는 물인데, 그 물을 수시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는 김에 그 따뜻한 물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어머니 등을 좀 늦은 시각이지만은 좀 대략 밀어드리고 발도 좀 이렇게 씻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도깨비가 야밤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뜨뜻한 물을 청소하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발좀 씻어드리는 그런 걸 한번 해드리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의 이러한 행동을 유튜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시 연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맡기는 거고, 어쨌든, 저로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 이 발을 좀 자식으로서 깨끗하게 밀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부터인가 발톱을 깎아달라 자꾸 이러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요 근래에, 발톱을 깎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는 게잘안 되시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 또 발이 좀, 전에처럼 깔끔하게 안 하시고, 좀 시커멓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허리를 구부리고 발바닥을 닦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식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아주 대단히 제 자신이 참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발이 왜 저렇게 새카맣게 저러고 댕기시지? 전에 잘 씻었는데 역시
손발이 마음대로 옛날처럼 움직이지 않고 또 발을 씻으려고 해도 그 허리가 잘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3, 4일 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식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그 물통을 청소하면서 따뜻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한번 어머니를 설득을 해가지고 한번 발을 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대로 좀 털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엄마, 저게 저 뜨신 물 청소하려 하는데 빨리 나와. 내등좀 밀어줄게. 나? 발도 씻어주고. 나 태우라고? 내가 발 밀어준다고. 어머니 발 씻으려면 좀안 되지, 잘, 이제는. 발톱도 잘못 깎잖아. 그건 내가 밀어줄게, 나와. 저물 어차피 버리고 청소하려고 그래. 발만 내가 빡빡 문대줄게. 위에, 여 밑에는 있고. 반스만 걸려줄게. 그냥 나와. 아이고야, 아니, 어떡하려고. 이제 물 버려야 되니까. 내가 발 깨끗하게 씻어줄게. 알았어. 자, 여기, 안타깝게도 도깨비는 아직도 이런 데다가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물이 끓으면은 열이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저장이 되는데, 저 밑에 보면은 석회가루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정기적으로 그 청소를 해주는데, 오늘 이왕 마음먹은 거 할머니, 어머니, 등도 좀 밀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골에 도깨비 집이지만은 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스불도 켜고. 자,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쇠잔해지시고, 발톱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깎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 우리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위에 옷은 우선 입어, 위에 옷은. 입어? 발만 내가 우선 씻어줄게. 자, 도깨비, 엄마의 발을 요 걸레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무심한 자식이 있을까 하고, 오늘 진부를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손님을 모시고. 오늘은 어차피 청소하는 김에 어머니 발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자,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넌 씻었나? 나 씻었어, 어머니. 아, 이거 물 버릴라니까. 아, 참, 물 맞네. 이거 다 쓰고 하려고. 어머니 발 씻어주려고 내가 그러지. 다 씻어. 여러 번 가시면 되겠네. 자, 문 닫고 요 앉아봐. 가만 있어봐. 너무 좋고 가지 마. 다리. 어고. 발 씻고, 요것만 씻고 내가 이걸로. 어머니 등만 문대주고 내가 들어갈게. 발 담가봐. 엄마가 빡빡 못 문대. 아니, 찬물 타면 돼. 자, 우선 발 씻자고, 발. 됐다. 앉아봐. 저 문제는 있는데 꺾고 있나? 여기서 이거 빼야 이거 야저 문제는 있어. 고마워. 아이, 가만 있어 봐, 그만. 아, 이거 가만히 하라고. 이걸로 발을 빡빡 문대야 돼.